케바케인데요. 우리가 잘하면 수십만 년, 수백만 년 함께 살 수도 있지만 우리가 잘못하면 100년 안에 끝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.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할 말 없는 거예요. 축제하면 떠오르는 것은 일단 즐거움인데 우리 뇌가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즐거움은 모르던, 상상조차 못하던 어떤 것을 경험할 때 느끼게 되는 놀라움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축제는 즐기는 것이고 과학축제는 놀라움이 함께하는 즐거움이다.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.